드라마 핑가입니다. 닥터 차정숙 드라마 11회가 방송될 텐데요. 앞으로 차정숙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최은서가 서인호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차정숙이 모르고 있었을 때는 서인호와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일환과 서정민을 생각하고 지난 26년을 생각하면서 이혼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차정숙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서인호와 헤어질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로이킴이 차정숙에게 힘이 되어줄 거고요. 로이킴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차정숙이 다시 의사로 일어서게 된 것도 참 다행이고요. 앞으로 차정숙이 서인호와 헤어지게 된다고 해도 차정숙은 혼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도 차정숙이 행복할 수 있다면 서인호와 헤어져도 로이킴과 이어져도 다 좋을 것 같네요. 다만 그동안 서인호와 최승희가 만든 20년 동안의 거짓말과 그 악행들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보아하니 서인호와 최승희에 대한 추악한 진실이 병원에 다 알려지게 되겠네요. 둘 다 당연히 쫓겨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승희는 마지막에 결국 죽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승희가 차정숙 앞에서 아직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결말은 최승희가 죽는 것으로 전개될 것 같더라고요. 몸도 안 좋은 것으로 이미 한번 등장했었죠. 그동안 병세가 악화된 설정으로 마무리되겠네요. 마지막에는 사이다 전개를 기대해봅니다. 차정숙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최승희와 제대로 붙게 될 테니까요. 그동안 사실 최승희만 뒤에 숨어 있었죠. 서인호를 앞세우고 최승희는 보호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정숙이 최은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차정숙은 서인호와 헤어질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최은서가 최승희의 친자식이라는 것은 차정숙도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서인호의 친자식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겁니다. 10회에서 그 사실을 차정숙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최승희의 입장에서는 차정숙이 알게 된 이 상황을 오히려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로이킴한테도 차정숙에게 진실을 다 말하라고 한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승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차정숙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둘은 헤어지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서인호가 이혼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서인호가 차정숙과 헤어질 사람이었다면 정말 최승희와 최은서를 지켜주고 챙겨주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인호는 최은서에 대해서 친자식이라고 해도 외면하고 지내왔죠. 최승희와 시간은 함께 보내고 있었지만 최은서를 반가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인호에게는 서일환과 서정민만 있었을 뿐인데요. 그래서 서인호가 차정숙과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지금 차정숙이 서인호와 최승희에 대한 모든 과거를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제대로 결판이 나겠네요.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